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뛰어든 국민의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연트럴 파크로 불리는 경의선 숲길에서 강남북 균형 발전 1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시내 11개 자치구의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서울 전체 도시철도와 북철 구간을 지하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해당 구간은 1·9호선 31.7km, 경의선, 경춘선 등 86.4km에 달합니다. 지난 2013년 용역 기준으로 예산은 38조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도시철도 구간에는 5조 5천억 원, 국철 구간은 32조 6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설명입니다. 서울은 사용할 수 있는 땅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지상철을 지하화해 공공공간으로 활용한다는 전략입니다. 공원과 도로, 문화, 창업 공간으로 재탄생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또 지하화할 경우 현 광역철도망인 GTX, KTX와의 연결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개 자치구나 한개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님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이 사업은 서울시장과 국토부 장관, 다시 말해서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함께 힘을 합해야 비로소 가능해지는 특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원은 공공과 민간 투자의 협업을 통해 조달한다는 계획입니다. 세운상가 개발 방식처럼 주변 지역의 개발 밀도를 높여 개발 이익을 환수한다는 방안입니다. 오전 시장은 자신이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지상철 지하화를 오는 2031년까지 연차별 착공해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